딸, 오늘도 볼링장 오픈 준비됐지? 응. 딸, 물티슈가 없어. 물티슈가 없어. 장갑이 없어. 설치제가 없어. 그만. 내가 해결해 줄게. 우와, 뭐야? 안녕하세요. 33살 초보 사장 염혜연입니다. 볼링장 사업은 저희 분야의 오랜 꿈이었거든요. 드디어 이룬 거죠. 근데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로망이 깨졌어요. 오픈했을 때가 마침 학생들 방학 시즌이었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볼링장 안에 있는 카페도 제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점심시간부터 몰려오는데 물량은 부족하고 치울 건 많고 몸이 하나로 부족하더라고요. 제 한계를 느꼈잖아요. 첫 위기를 겪고 생각을 했죠. 이거 진짜 준비 제대로 해야겠다. 딸! 너가 항상 시키는 거 있잖아, 쿠팡 그거 시켜.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저 같은 초보 사장한테 가장 필요한 게 로켓 배송이었거든요. 볼링장 운영하다 보면 밤에 퇴근할 때가 많은데 예장들도 다 받았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도 배송시간 마감이라 늦게 오거든요. 쿠팡은 밤 11시에 주문을 해도 다음날 오전에 도착하잖아요. 하나만 주문해도 무료 배송이니까 볼링장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물품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해요. 매일 매장 앞에 쿠팡 택배가 30개씩 쌓여있어요. 게다가 정신없이 오픈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매번 밥시간 놓쳤었거든요. 와우 헤어는 쿠팡 이츠 무료 배달이잖아요. 시간, 돈, 부담 전혀 없죠. 쿠팡 이츠 할인 혜택만 20만원 넘어요. 저 진짜 찐팬 맞죠? 무료 배송에 무료 배달까지. 제가 와우 멤버십으로 얼마나 아꼈냐면요, 40만원 아꼈어요. 대박이죠? 저 같은 초보 자영업자한테는 쿠팡 없으면 진짜 안 돼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쿠팡.